넌 있나? 왜 그래? 시신이에요. 지금 묵고 있는 민박집 운영하던 김씨 알아보자. 저기 큰일 났어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우리가 묵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요? 그럼 아까 봤던 그 할아버지는 누구예요? 원래 운영하던 할아버지는 이사를 가고 자기가 운영을 맡았다고 그랬어. 나도 처음 봤어. 찾아냈군.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.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 후두부 골절상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 걸 봐선 뇌진탕인 것 같습니다. 욕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사로 보여집니다. 정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습니까? 네, 그 외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. 이수정은 나한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도움을 청했어요. 게다가 강서연이 면회를 하고 간 직후에 이렇게 죽었다고요. 단순 사고사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발견된 당시에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? 그 여자. 샤워실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. 어떤 여자요? 이수정이 죽고 난 뒤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여자예요. 분명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. 알았어요. 최 경사님은 그 여자가 누군지 좀 찾아봐 주세요. 검사님은요? 부검을 해야겠어요. 잘못이었어. 믿지 않겠지만 이 친구는 내 친구였어. 이 마을에서 같이 태어나 이 마을을 지킨 중마고우였어. 야, 김가야! 김가야! 너 좋아하는 고구마 삶아왔다.